최근 패밀리를 지키는 국정원 비밀 요원으로 활약 중인 장혁의 또 다른 인생 캐릭터를 만나볼 시간. 지금 보기 좋아요에서 준비했는데요. 화려한 액션과 수준 높은 스토리로 많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명품 사극 추노입니다. 조선과 청나라 국경에 위치한 객잔, 이곳에서 은밀한 거래가 진행 중이었으니 지발 사정 좀 부탁드려요. 그 이왕 목숨 걸고 도망친 거 미천 챙겨오지 않고 사흘 말밀 줄 테니까 두 당 20냥씩 더 맞춰들와. 나의 차들이 얼마나 빡신지 아마 뒷꽃무늬 잡았을 거래요. 사흘이면 죄다 잡혀 맡겨요. 그거야 자네들 사정이고. 내 말 똑대기들 아니! 사기쯤 니놈 대갑발이 확 쫓아놓을게야. 알아? 죽은 정성이 산 개만도 못한 뱀이야. 허심 쓰지 말고 어디 지나가는 상단 보찜이라도 털어봐. 팔 게 있으면 팔아냉기고. 노비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양반들에게서 도망쳤건만 비싼 금액 때문에 밀양서를 탈 수 없어 좌절하던 그때 야생 미 철철 넘치는 사내들이 등장하는데요. 객잔 안을 꽁꽁 얼어붙게 한 이들의 정체, 조선 최고 추노꾼 백일 일당이었습니다. 술 마시려고 온 건 아닐 테고 딱 봐도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아그 긴장들 하지 마. 그냥 도망친 노비놈들 잡으러 왔으니까. 내가 흥은 깰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사연 없는 분들은 술이나 계속 드셔. 지금 필요한 건 뭐다? 고르마 나살려라! 순식간에 사냥감이 흩어졌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도망친 노비들을 잡는 추노꾼들에게 이 정도 발악은 익숙한 일. 왕손과 최장군은 곧장 제압작전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노비들 역시 생사가 걸린 일이라 쉽게 잡혀줄 수 없는 상황. 끈질기게 발버둥을 쳐보지만 밥 먹고 헬스만 했던 태기리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몸 좀 풀었으니 이 난장판을 끝내볼까? 미션 클리어! 그렇게 노비들은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고 추노꾼 백일의 명성은 더 높아졌는데요. 하나, 둘, 셋, 말만 못해. 도망노비 6두면 저것이 돈이 얼마요? 언니, 원래 이 추노패면 우리 패 아니었어? 근데 이제는 다 대길이만 찾는데요. 길다까만 이게 미친년 지나가는 꼴이구만. 라이벌 업체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미친 듯이 추노질을 하는 대길. 이 워커홀릭에는 남모를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였죠. 아이고, 네가 엿다우로 나오니까 야를 못 잡는겨. 니? 지집 얼굴이라는 게 크면서 12번은 더 바뀌는디. 봐봐. 네가 석 달에 한 번씩 찾아와갖고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10년 전이나 시방이나 똑같으면 야를 잡자는겨 말자는겨. 니? 봐봐. 잡자는겨 말자는겨. 니? 아이고. 변했을까? 아이고, 콱 변했지 그럼. 언녀라! 10년이 넘도록 애타게 찾아헤맬 언녀라! 그녀는 과거 양반가였던 대길의 집안에서 일을 하던 여종이자 언녀라. 어째 부엌 출입을 하셔요? 주인날이 보시면 경치시려고. 자, 이거. 빨리 나가셔요. 빨리요. 괜찮아. 아버님 나가셨어. 아마 한실 경우는 이 손발이 따끈따끈할 거야. 꽉 쥐고 있어라. 대길이 사모했던 여인이었는데요. 신분은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만은 같았던 두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은 비극의 단초였으니 어느 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진노한 대길의 아버지에 의해 언년이는 다른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허나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던 그녀의 친오빠가 온 집안에 불을 지르는 건 물론 대길의 아버지를 죽이고 재물까지 훔쳐 달아납니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그는 복수를 위해 추노꾼이 된 거죠. 그러나 도망친 노비들 사이에 언년이가 있을 거란 대길의 예상과는 다르게 두 사람은 훔쳐온 재물로 양반의 신분을 사서 새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부디 행복해라. 이 오랩이 마지막 소원이니 약조해 줄 수 있겠느냐? 오라버니께서 먼저 약조해 주세요. 잘 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행복할게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신분 세탁을 하고 양반으로 살게 됐지만 행복하기는커녕 늘 죄책감에 시달렸던 언년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고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녀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도망치기로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시집살이와 규범을 벗어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따릅니다! 오라버니, 죄송해요.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한편, 대길은 언현이를 찾기 위해 한 양반에게서 또 다른 추노 의뢰를 받는데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짐작이 가느냐? 그야 뭐 추노꾼을 찾으셨으니 노비 잡는 일 아니겠습니까? 해볼 요량이 있느냐? 간호가 도망했습니까? 훈련은 관노로 있다가 도망친 송태아란 작자다. 사로잡아도 좋고 목만 취해도 좋다. 성사만 한다면은 내 거금을 하사 들어가지. 죄송합니다, 대감. 저희는 원래 벼슬하시는 분들의 약조는 믿지 않습니다. 고얀 놈. 원한다면 묻고 더블로 가. 5,000냥이다. 감사합니다, 대감. 사력을 다해서 꼭 잡아 올리겠습니다. 만일 추세에 실패하면 그 역시 이복을 내놔야 할 것이다. 10년 오시지요. 국수 잘 마는 년이 수제비도 잘 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 대길의 표적이 된 태아는 관절로 위장해 도망을 치던 중 왈자패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던 언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추노꾼이 언제 따라붙을지 몰라 1분 1초가 아깝지만 이 어떤 시놈의 모르는 척 넘어가기엔 상남자 자존심이 위배되는 것. 아이고 나리야. 관노가 되기 전 최고의 무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왈자패에게 참교육을 시전하곤 장렬하게 전서... 아니, 기력이 다해 쓰러지게 됩니다. 간신히 나쁜 놈 소나기에서 벗어났더니 이젠 병자를 치료하게 된 언년이. 나리... 나리... 그때는 나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리. 이 우연한 만남이 어떤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그 시각 대길의 추적도 시작되는데요. 뭐야, 먹는 건가? 아, 최장군. 나만 당할 수 없지. 이거 좀 먹어봐. 아이씨. 골세분 맞지? 그러네. 상처가 깊은가 본데. 아마 멀리 못 갔을 거야. 송태아의 빙의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대길은 망설임 없이 목적지를 짚어냅니다. 와, 명탐정이다. 여기. 거길? 골세분까지 붙인 상처로 보면은 기력이 완전히 쇠했다는 거고. 어차피 먼 길 못 가니 치료를 받건 여기를 떼우건 무조건 들리게 돼 있어. 추리의 결과는 빙고! 그의 예상대로 태아는 언년이와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를 놓칠세라 나루토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린 대길과 일행들은 잠시 후 이미 나루토에서 멀리 떨어진 한 나룻배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표적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송태아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먹이를 놓칠 수 없는 추노꾼 대길의 사냥이 시작되고 미어캣처럼 주위를 경계하던 태아도 사냥꾼을 발견! 방어태세를 취하는데요.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두 사람의 절체절명 싸움! 그리고 살기 위해 잡아야 하는 쫓는 자 대길!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하는 쫓기는 자 태아! 두 남자의 가슴에 낙인이 된 언년이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세 사람! 과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가 담지 못한 조선 최대의 노비 추격전 KBS 추노 5월 31일까지 1, 2회 무료인 BTV에서 만나보시죠. 언녀라 기다려라, 대길이가 잡으러 간다.